아이고, 반갑습니다. 응? 갑자기 왜 오토바이 소리가 나 그래? 돌아가십니다.
생각은 나고 아 귀가 안 들린다고? 뻥치고 이래! 아니 막 같이 막 노래를 따라 하시더라고. 아 부끄러워서 부끄러워갖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다 닫아볼게요. 아 그렇지 우리 오빠는 또 부끄러움을 또 많이 타시더라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여기 오신 분들 흥분시켜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온 지가 지금 한 달 넘었거든요. 다들 어디서 여행 오신 분들 같아요. 예? 난 이건 얼굴들은 잘 안 보이고, 예? 다 새 얼굴에 새 얼굴. 예? 거의 오늘 다 처음 오셨어요? 예? 그치요? 예. 우리 여기 거의 울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 예? 그냥 반들 다 휴가 때 어디로 갔대? 예, 어디로 가고 다 가시고 언니는 어디서 왔는가? 울산이에요? 처음 오셨어요 여기? 어쩐지 우리 이게 한두 번 보면 이렇게 얼굴이 있거든요. 이 오빠는 단골 손님. 예예예 예, 예. 단골 손님. 이 오빠도 단골 손님. 예? 그래 단골 손님이 또 어디 계시나 찾아봐야 되겠네. 예? 또 단골 손님 손 들어봐요. 단골 손님이라는 거는 한 번 오고 또 찾아오면 단골 손님이에요. 딴 거 없어. 뭐 자주 와야 단골 손님이 아니고 한 번 오고 또 찾아왔을 때. 자 단골 손님 한번 손 들어봐요. 어제 우리 해병대 오빠 단골 손님. 예. 그래 못다니까 이렇게. 예? 다들 어디를 튄 거야? 너무 여슬먹여서 그러나? 예?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연을 뭐 한 시간 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옆팔면은 또 옆팔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팔아야 먹고 사니까. 뭐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발 좀 인상 좀 쓰지 마라. 예? 제가 아니 걱정하지 마라. 저 옆팔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어요. 이제 시작했잖아. 예, 한 시간 동안은 마음 편하게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아셨지요? 신경 쓰걸 말고. 방글가 옆판다 그래 그때 톡 뛰어요. 알았지요? 그럼 돼. 그럼 되지 뭐. 한은이님? 한은이님? 어머 한은이님 땡큐 고마워요 한은이님. 어 그리고 왜 또 갑자기 맥가이 아 김원우님. 어 김원우님 감사해요. 어 땡큐. 아 테레비 속에서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여섯 못 팔아먹은 게 예? 응. 어, 감사해요. 응. 이제 살살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 입맛대로는 해드릴게. 응. 어차피 여름이라 더워. 오빠 부채질 하지 마라. 부채질 하면서 더 땀나요. 더 혈압 올라. 예? 이 팔은 뭔 죄예요? 어? 이렇게 하면 야도 여기도 땀날 거 아니오. 그냥 땀을 쏟아. 쏟고 그냥 들어가서 싹 샤워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자면 돼. 맞지요?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고 응.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 개운해요. 맞지요? 땀 안 흘리려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더 받아. 맞지요 오빠? 응, 땀 싹 쏟아요. 쏟을 수 있을 때 박수 치라 할 때 박수 치고 노래하라 할 때 노래하고 알았지요? 응, 같이 노는 거야 같이 각설이 모델. 예? 왜 이래? 이런 저기도 더워가지고 예. 자 박수 치면서 요거를 좀 빨리 해줘 봐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하게요. 자, 은어 올리고. 에이, 노래 다시죠? 사랑해, 사랑해요. 박자는 맞춰봐요. 당신만. 천천히. 에이. 이 생명 다
잡아줘서 이 한 곳을 다 봤어 내 진정 당신만
아, 오빠 멋져. 내 이제 생각났네. 저쪽에 있을 때 어디서 봤나 어디서 봤나 했을 거야.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행복해요? 부부예요? 이제 만났어요? 에? 아니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네. 아니 만난 지 몇 시간 됐어요? 두 분이서. 에? 아 우리는 딱 보면 알아. 에? 막 에? 보면 안다니까? 에? 20년 살았는지 30년 살았는지 이제 만났는지 다 알아. 딱 보면은. 에. 아,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수목이 있다가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이 야생아님 정말 멋지게 생기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어머니요. 아니 요즘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 깨가 어디 갔다 왔지? 아니. 잠깐만요. 나 물 한 잔 마시고. 예. 수분이 부족해갖고 입이 자꾸 말리네. 왜 자꾸 이러지? 노래 하나 줘봐요. 좀 빠른 템포의 노래. 이거 MR 말고. MR은 내가 달라 그럴 때 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끊어졌구나. 자 박수!
어땠을 줄 안다고? 그러니까 언니라나 나 좀 바보지. 술도 못 마시고 이럴 때 그냥 시원한 그 맥주 그냥 마시면 여기까지 촤악 시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휴 참 그 갈증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땀을 한번 촤악 내면 돼. 땀 내는 건 뭐냐면은 요 앞에서 각설이가 공연할 때 같이 박수 쳐주 웃어주 그럼 땀 촤악 난단 말이지. 그거는 맥주처럼 씨앗이 잘 된 맥주만큼 시원해요. 아시겠어요? 아니 뭐 저것이 뭐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서로 짜증나! 이? 언니 혹시 좋아하는 거 있어? 혹시 노래 좋아하는 거? 내 언니네 입맛대로 해줄게. 어? 아니 너무 이렇게 폼잡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에? 어째 다리가 잘 꽈진다. 우리는 그냥 짧아가지고 다리 한번 콜라면 참 어렵구만은. 에? 아이고야 야 막 신나게 막 미쳐미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박수 좀 쳐줄려나? 네? 아니 이 오빠는 자세가 왜 이래? 자세가 왜 이래? 어? 아들이요? 어머 세상에 아들이에요? 난 애인인 줄 알았어. 아니 그 요즘에는 모른다니까. 아니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잘 꾸미고 와가지고 몰랐어 진짜. 아이고, 빨리 채워야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셔요. 예. 이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니까, 예, 이제 가시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어? 왜? 어머? 왜? 뭐 건드렸어? 뒤져봤어, 이게? 아유, 왜 아까 이거? 응? 잠시만요. 더우니까 야수 뒤져버리네. 응? 누가 잘못된 거야? 응? 배터리도 잔뜩 있고, 응? 에어컨도 잘 돌아가고, 도대체, 응? 다 뒤져버렸어? 응. 됐어 이제. 아유, 잘 나오네. 아유, 우리 언니들 얼마나 이쁜가. 아니, 혹시, 뭐,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뭐, 돈 띠먹고, 뭐, 왔다든지, 그러면, 자, 대급박 수구리요. 자, 카메라 돌아갑니다, 이. 자, 수구리! 아이고야, 다 깔끔하신 양반들 오셨네. 우리 노래 같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여보세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기, 부처 같은 곳은, 뭐? 야, 이런 거 안 줄 거면은 집중하게 하지 말아, 시켜. 알았지. 그래서, 부처 같은 인생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아미세. 자, 부처 같은 인생 다 아시죠? 같이 노래 한번 해보게. 네, 여기 보면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더 좀 크게. 알았지, 언니? 에? 알았지, 언니? 에? 오케이, 박수. 아시고. 인생 고달프다 풀어본다고 마이크로 올리고 누가 내 마음 알리리요. 어차피 내가 내가 귀하느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좀 더 크게 알았지? 좀 더 크게
이거는 애난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한다.
거기서 아들 남게 봤는지. 예? 아니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느 이제 중학교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되면은 아들이 아들로 낳지만 확인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봤어 언니? 내 이 끝에를 언제 확인해봤어요? 저렇게 성장했죠. 아 확인해봐야 된다니까. 예? 나이가 많아요. 예?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엄마가 확인해본 지 오래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애아빠요. 아 애아빠요? 아 그럼 걱정할 거 없는데 혹시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 벌써? 이야 엄청 빠르네. 세상에. 아니 언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누가 할머니라고 그래? 응? 언니가 시집갔 되겠네. 아니 오늘은 어제 그제보다는 오늘 좀 시원한데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진득하게 못 입고 이렇게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이 시간에? 응? 응?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세상에. 왜 언니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더워요. 더워요? 아, 더워서 집에 가고 싶다고? 미안해요. 우리가 에어컨까지는 못 났네. 응? 아, 변명한 문제도 아이고, 더워가지고, 더워가. 아이고야, 더워갖고 못 앉아 계시겠다는데요? 예? 환장한 건데. 어떡하나? 응? 우리가, 예? 옷이 많이 팔리면은 에어컨을 진작에 놨지요. 예? 아니, 우리가 저 공연 열심히 하고서 옆한다 그러면 어제 샀어요? 그저께 샀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은, 예. 아니, 여기다 틀어놨어. 이쪽으로 다 해놨더니만 시끄럽다고 다 치우라 그래갖고 다 또 치웠지, 뭐야. 예? 예? 그럼 언니 옷은 샀어요? 아 그래요? 그러게 바람직하시네. 아 진짜? 아 내일 와서 주신다고? 그럼 언니 내가 저 치부책에다 적어놨대요. 아유 아무튼 예예 예. 아유 감사해요. 알았어요. 연 얘기하니까 금방 가시는구나. 예? 예. 그러게 오늘 땀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덥지 않거든요? 응? 오늘은? 그 어제 그저께가 더 더웠어. 근데 땀은 오늘이 더 많이 나네. 왜 그럴까? 희한하네. 응? 그러니까. 응? 아우 다들 막 가셔갖고 어떡하지? 엿을 지금 팔아야 되나 봐. 아우 나 속 터져 죽겠네. 엿! 아들, 옆한다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왜 아까 여자하면서 야마 돌았어? 아, 우리 그냥 여 좀 팔고 할게요. 나 불안해서 내가 할 수가 없어. 더우니까. 아, 그랬어요? 오. 우리가 9월 3일까지 공연해요. 9월 3일까지. 네. 우리 지금 6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하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공연했어요. 여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여튼 좋아요. 야 진짜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 막 땀이 막 흘러내 흘러 몸에서. 더워서 못 앉아 계시겠대 다. 옆한다니까 그냥 다 펴버리네. 에? 우리 옆도 있지만 아들 앉아. 아 오늘 옆 샀어요? 오케이. 옆도 있지만 우리 생활용품도 있어요. 예, 마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팔아줘. 안 그러면 나 그냥 쓰러져 버릴까 여기서.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머나. 아니 뭐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이거 많이 필요할까? 아니요? 아 그냥 주신다고? 아, 감사해요. 네. 아들! 아 애가 어떻게 큰 애가 있다고요? 오케이. 네. 자,
잘 살겄네 아들. 예? 예? 칫솔.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만 원. 봉투 드릴까? 봉투. 아니 언니 아들 잘 살겄네. 자 이거 공짜야. 예? 이것도 더? 아 태반 비누요?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봉투. 3만원 되겠습니다. 아, 요건 더 하나 주신 거예요? 아, 감사해요. 야, 엄마가 나 만원 줬다고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나?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갈게요. 제가 갈게요. 예,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칫솔도? 칫솔 파스. 칫솔이 없네. 칫솔하고 빨리 저기 세트로 갖고 와봐. 네네네. 네, 네. 네, 9월 3일까지 합니다. 칫솔, 파스 두 개. 네? 칫솔도 많이 바꿔요. 칫솔하고, 패드하고, 생주비누. 아니야, 세수비누. 요거 두 개랑, 칫솔하고. 칫솔 두 개?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드려. 칫솔, 칫솔. 그리고 뭘로? 칫솔로. 어, 칫솔. 어, 칫솔 많이 나가네요. 뭘로 드릴까요? 칫솔! 칫솔 많이!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싹 하자고 그냥 다 오셔갖고 이렇게 팔아주시네. 감사해요. 어, 그럼요. 저희는 전국의 각설이들이 다 팔고 다니는 거라서 나쁜 거 팔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요거 하나 갖다 써보셔요. 이게 두고두고 써도 돼. 지퍼팩이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75장 넣었습니다. 예. 어, 봉투. 봉투요. 써보셔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걸어다닐 때 발바닥에다가 붙이면은 피로회복에 싹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뭘로 드릴까요? 뭐. 칫솔? 칫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해요. 뭘로 드릴까요? 칫솔, 칫솔. 뭘로 드릴까요? 예, 예, 예. 행주비누. 먼저, 예, 칫솔 좀 갖다 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행주비누가 뭐냐면 빨래하는 거. 빨래하고, 그럼 테스트로 드릴까요? 그러면 칫솔? 예, 네. 그러면 빨래비누. 아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주방에도 붙여도 되고, 욕실에 붙이는 거. 고리. 정말 좋습니다, 이거. 칫솔로 드릴까요? 뭐, 뭐 달랐지? 칫솔? 네. 칫솔. 예, 네. 감사합니다. 뭐 드릴까요? 칫솔하고. 아, 이거 세수비누, 태반비누. 두 개, 칫솔하고. 봉투. 예, 예, 예. 여파라요. 여파라요. 아유, 좋은 게 있지. 없는 게 우리가 있어요. 예, 예. 아우,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야, 다들 가셨는데 더 많이 팔았네.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 세상에.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 혹시 뭐 드릴까요? 예? 뭐 좀 드릴까요? 아, 사셨다고? 오케이. 음식관에. 아, 아까 야, 저기 형 손님이 잔뜩 계셨네, 음식관에. 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네. 뭐 좀 드릴까요, 손님? 손님. 네. 뭐 이런 노마가 있나? 치약. 네, 치약.
그래, 치약은 두고두고 쓰면 되지. 좋아요, 치약. 응. 또, 언니, 뭐, 또 뭐 드려? 또, 너 치약만, 치약. 또, 2만원어치. 뭘 확인을 자꾸 해, 아들. 응? 응? 비누 있지? 돈. 이것도 괜찮아. 우리가 저기 각설가 파는 건 다 괜찮아. 왜냐면, 전국 각설들이 다 팔고 다니기 때문에 나쁜 거 팔 수가 없어요. 만원. 계좌에 채운다고 엄마 있겠지. 아이고, 많이 있네. 박스 바꿔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아니, 시시시. 아니, 많이 계셨다가 다 가시니까 짜내갖고 안 살 것도 막 더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 잔뜩 벌었어요. 아까 여기 꽉 앉아있을 때보다 홀랐네. 웬일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언니, 뭐 줘, 뭐 줘? 언니, 뭐 줘? 응? 세수필로, 세수필로. 세수필로. 아싸, 언니 가방 있나? 가방? 가방, 이 필요 없어요? 아유, 감사해요. 예, 예, 예. 아유, 감사해요. 나도 오늘 많이 힘드네요. 왜냐하면 공연할 때 막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한 번, 두 번 가시니까, 관광객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다 앉아있으면 안 되지. 놀러 오셔가지고. 그잖아요. 예,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구경도 더 해야 되고 밤에 또 볼 게 또 있잖아요. 여기 가니까 출렁날도 있더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 그러니까 울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신다니까 끝까지. 예? 남구요? 남구, 동구, 또 서구, 또 북구도 있어요? 북구도 있다고? 아, 동서남북 다 있구나. 예, 아니요, 저 몰랐어요. 언제 한 동구는 많이 들었지, 동구는. 아, 그래서 많이 아니요, 저는 경기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몰라.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는데 공연하다 보면은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맨날 숙소하고 여기밖에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 출렁다리도 올라갔다가 그 입구에서 비가 와가지고 아마 가다가 다시 왔을 것 같아. 못 갔다니까 구경을 못해요. 밥도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못 가. 요 근처에서 국밥이나 먹지. 에? 혹시 맛집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맛집. 에? 여기 사람 아니에요? 남구. 아주 맨날 땀 흘려 막 액기스가 쭉쭉 빠지는데 먹는 거를 맨날 국밥만 먹었더니 아주 기력이 없어. 기력이 없어. 에? 여기서 살아서 갈란가? 응? 뭘 먹었다고? 분식 먹은 거 어떻게 하나? 야, 오늘 콩국수 먹었지? 분식집에서. 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야, 어디 가서 뭐든. 어머나! 내가 만약에 처녀로 안 입고 내가 시집가서 애를 낳았으면 저만 했겠지요? 응? 네? 아, 제가 아직 처녀래요. 노래 하나만 줘봐요. 네. 스피커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안 좋아.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은 사람. 어디선가 웃으면서 맞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나에게
없을걸.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진아야, 진아야. 나 마이크 좀 바꿔줘 볼래요? 핸드 마이크로? 아무래도 연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듣는 데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귀가? 아, 제가 막 불편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막 찢어지네, 찢어져. 네, 노래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요걸로 좀 해봐야 되겠네. 진아야라는 노래 아시죠? 진아야. 진아야. 네. 요즘에 그냥 박서진 가수가 그냥 하늘 높은지 몰라 그냥 치솟더라고, 인기가. 디스코로.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세계 때리고,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원하고 있을까. 진아야, 진아야, 진아야.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원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히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가야 진가야 다시 한번 봐줘 봐봐. 어? 멈춰놨구만. 어? 댓글창이 아예 안 올라갔나요? 그것 좀 잘 해줘 봐봐. 아니 지금은 이제 저기 박서진 가수님의 에? 타이틀곡이고 혹시 나훈아 가수님의 타이틀곡 뭐냐 기장갈매기라는 노래도 들어보셨어요? 기장갈매기? 응? 씻고 온다고? 기장갈매기 이게 신곡이에요. 나훈아 가수님의 신곡. 오 아시는구나. 아이고야 세련되신 분이었네. 기장갈매기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다고? 기장갈매기? 네? 아니 막 한번 해보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막 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 나 하려고 여쭤봤는데 막 해보시오 이러니까 해야 되나. 네, 한번 기장갈매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배우는 중이거든요, 기장갈매기. 자, 유행하는 노래는 또 배워야 되고, 또 우리 또, 예? 언니 오빠들을 또 입맛에 맞추려면 또 흘러간 노래도 해야 되고, 참, 우리 참 복잡합니다, 각설이가. 예, 어지간해갖고 각설이 못 해먹어요. 예? 기장갈매기 한번 해줘봐, 기장갈매기. 저기를, 예, 핫스팟을,
노래 하면서 느꼈네. 뜨겠나요? 아, 뜨겠어요? 기장 갈매기? 예? 뭐 이제 시큰둥해.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클라이막스가 없어, 클라이막스가. 이 노래라는 거는 있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되거든? 최고점을 찍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까워. 노랫말은 참 이쁘고 좋아요. 예? 네, 템포도 괜찮고 그런데 어디다가 최고점을 찍어볼까 그래. 마지막에 내가 길장 넘어 갈매기다 이게 끝이요. 아우 참 노래 잘 만들었고 어머야 이래 잘 생겼나. 헬로 끝. 아, 더 이상 맛있으면 안 돼. 야, 아우 잘 생겼네. 아, 야, 이상형인데. 네? 네, 이상형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처녀로 있어요. 어떻게 저 눈높이를 동양 사람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래가 내 시 가본 나이 살아있을 동안 오빠야 내 가겠나. 예? 네? 아니 이상형이 미국 사람인데 말이 통해야 가지. 그냥 눈높이만 높아 있는 거야 이건 안 되면서. 어? 아 진짜. 아유 이상형. 어머머 웬일이야. 복대지랑 같이 주시는 거야 어떻게 뭐야. 아 애기 거라고?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아 윤수이가 놓고 갔다고? 나도 왜 안 놓고 왔어? 왜 윤수야 왜 못담해? 응? 어머 세상에 나 금방 막 엔돌핀이 팍 돌았었잖아요 돈 보고. 근데 제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우 이래저래 속 터지는 날이네 오늘은. 아이고야 아직도 10분이나 남았다. 야 딴 데는 시간이 좀 에? 짧아갖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리 시간이 기나. 아 진짜 환장하군요. 뭐 신청곡은 없지요? 없어? 메모대려면 돼? 적어야죠. 네, 언제 벌써 나이아가라 이거나 뭐 장윤정이 어떻게 하라고 꽃을 해주라고? 야, 어디서 그런 노래를 다 이렇게 주워 갖고 오는가 몰라. 예? 장윤정의 꽃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신청을 하는데요, 24살짜리가? 아, 27이라고 했나? 꽃이라는 노래 한번 해줘봐요, 꽃. 저, 저예요. 요번엔 저 맞죠? 예. 이제 상처 주지 마세요. 어? 진짜 막 상처받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어머나 두개 쓰기나? 너무 감사해요. 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아니요. 아니 그니까 오빠 만 원만 주면 안 돼? 네? 계좌이체 해준다고? 지금 해주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아우 안 넘어가는데 희한하네. 뭐 그게 아니고요. 내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이 콧구멍이 막혀갖고 안 넘어가네. 내 원래 기가 막히거든 이 노래. 네? 다른 품말을 못해도 방글이는 해는 노래거든 이 노래가. 근데 오늘은 안 넘어간다. 네? 차라리 어차피 코가 막혔으니까 그 함중화 가수님 아시죠?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낫겠다. 네, 그거 이제 네? 네? 어차피 코가 막힌 거니까 내 가끔 이거 막고 하거든요 이 노래. 네?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다 생각해서 박수 좀 주세요. 아, 그냥 가는 김에 하나 더 가볼까? 네? 방금, 아니, 아니, 잠깐. 왜? 아니, 신청곡이에요?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일 보여드릴게요. 다 울산 하늘에 둥근 달이 뜬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유, 야, 오늘은 그냥 시간이 이렇게 길 수가 없네, 이렇게 길 수가 없네, 그냥. 그러니까, 날이 덥다고 세상에 나 이게 가는 것도 처음 봤네. 예? 환장한 건데, 그냥. 예. 이걸로 끝으로 해요? 예. 두 곡 하라고, 앞으로 두 개? 아, 저 끝나면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아, 보람이? 아, 저 끝나면? 보람이 나옵니다, 보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들어가요. 사랑.